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쓰는 곡이고요. 고양이의 시간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짧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 동안 내가 함께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같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대로 쓰는 곡인데요. 이제 함께하는 그 가족 동물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 관련된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옆에서 안고 이렇게 봐주시면 아마 고양이가 나 강아지가 좋아할 거라고. 언제나 듣는 동안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런 썰이 연구진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. 연구 어느 대학에 뭐 연구에 의하면은 언제나를 듣는 동안 반려동물이 가만히 있는다라고.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보고 최선점. 아니 언제나 하겠습니다.